자, 6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도시에 대부분의 이런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이 땅들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 문장에 부사구가 나왔어. 그래서 일단 C번도 맞는 것 같고요. A번은 틀리죠? 전사 플러스 명사. 주어가 없어. 이건 이게 주어고 동사인데 이건 전사가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없지. A 문장 아예 틀렸고요. 자, 이것은 most of the grounds. 자, 여기 보세요. B번하고 C번의 형태가 같은데 우리가 대부분 of가 있으면 잘 봐. of가 있으면 앞에 게 주어야. 맞지? 근데 자, 예외가 있어요. 따라해. 분수. 분수. half, most, the rest. 자,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다. 무슨? 부분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또 퍼센트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자, 앞에가 명사가 있고 뒤에가 명사가 쓸때 뒤에가 주어야. 알겠니? 그래서 이 ground니까 is가 맞는 거야. 됐어?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땅들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덮여 있다. 아,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설명해 놓고요. 주어, 동사. 됐어? 지금 전치사고지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다. 일형식 문장이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설명 들어가. 문법에서 설명해 놨어. most하고 almost의 차이점이야. almost는 품사가 부사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부사. 자, most는 품사가 대명사하고 형용사가 있어. 그래서 of 앞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almost는 부사기 때문에 almost of them 이건 틀린 문장이야. 알겠어? 근데 most of them은 맞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of 다음에는 단수가 올수 있고 복수가 올 수도 있고 it도 올수 있는 거야. 됐어? 이게 주어야. 두 번째. 자, most 다음에 people이 단수가 올 수도 있고요. most exercise처럼 뭐가 올수 있다? 단수가 올수 있어.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most라는 것은 항상 대부분이니까 복수만 올것 같은데 단수 복수 다올수 있다는 거이 자리에. 알겠지? 이게 주어야, 이게. 복수면 are, exercise면 is. 됐지? 근데 자, 주목. 하나만 더. 이렇게 대명사가 오면 of를 써주는데 만약에 명사가 왔을 때는 그냥 가. 근데 of 다음에, most 다음에 이 명사를 쓸 때는 여기 항상 관형사가 필요하다. a, the, this 이런 거. 알겠니? 주어는 이걸 하겠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정리.